월화 드라마 국가의 서. 강치는 은괴들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 청주, 이에 분노한 관웅은 모솔의 딸과 초야를 치르려 하는데 그하여 오늘 밤 초야를 치를 것이다. 한편 이 소식을 강치도 듣게 되고 그것도 오늘 밤에 말여라. 청조를 구하기 위해 여울과 함께 춘화관으로 오는데 서부군 놀라지 마시오. 최강치의 친구요. 강치가 관웅의 부하들을 따돌리는 사이 여울이 청조를 빼내고 세 사람은 무사히 무형도관으로 돌아오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냐? 청조 저희가 왜 우리 도관에 와 있는 것이야? 이제 어찌할 것이냐? 안 그래도 조관우이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대책 없이 기름만 부은 격이 아니더냐? 제가 나가겠습니다. 태서 너만 허락한다면 청조를 데리고 떠나마. 내가 잡고 싶은 건 니놈이 아니라 최강친이라. 그러니 무형 도관과 니 여동생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걸 내어놓거라. 부탁한다, 강치야. 강치는 인간이 되길 포기한 채 무형 도관을 떠나고 능고 고개 쪽으로 향한다 했느냐? 그렇소. 약주대로 최강치를 넘겼으니 내 여동생을 속량해 주시오. 저들과 가서 네가 직접 최강치의 목을 베거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네 여동생을 속량해 줄 것이니. 태서는 관웅 부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곧바로 강치는 포위당하는데 잡아! 태서야, 청조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다.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구나. 팔찌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은 태서는 강치의 팔찌를 제거하고 강치는 신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강치는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여울은 강치의 소리가 들린 곳으로 오는데 한편 강치는 뒤늦게 팔찌가 사라졌다는 걸 생각해내고 여울이 팔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 강치는 무형도관으로 오고 안 돼, 아버지! 강치 잘못이 아니라고요! 물러서거라. 아니요,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. 여울아. 돌아왔어. 여울의 진심을 느낀 강치, 그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? 지금까지 놓칠 수 없는 해피타임 간추린 TV였습니다.